앞 시간에 이어서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시장에는 네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우리는 시장을 판단하고요.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가, 저가, 고가, 종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가격이 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갔을 때 두부나 콩나물 가격이 아침 가격 틀리고요. 점심, 저녁, 심지어는 막판, 장막판에 떠리도 합니다. 다 다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의 그 두부 가격이 다르듯이 주식시장이나 모든 자산시장의 가격은 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시가가 뭘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한 가격. 저가는요? 제일 낮은 가격. 고가? 제일 높은 가격이요. 종가는 끝난 가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단어적인 의미만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위 내용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봐갖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네 가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어떻게 형성이 될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형성되는 그 심리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서 시장에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가 보겠습니다. 자, 시가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마감 후 각종 그 이슈들의 압축된 가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주말에, 특히 저희 그 시장은 이제 그 해외의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말에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FOMC 뭐 회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넘버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 주말에 그런 호재와 악재로 인해서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아주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즉흥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시장이 장이 열리죠. 전세계 어느 나라 시장에 비해서도. 그래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시작된 가격 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쪽의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속담에 개장 후 1시간 후의 가격이 그날 가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참여할 때는 장이 시작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까? 여러분이 꼭 지켜보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분위기가, 주말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 막 팔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말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막 사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가는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된다? 아주 즉흥적이고 기준도 없이 그냥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형성 원리를 여러분이 그렇게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고가 가겠습니다. 고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고가가 형성이 된다, 그 의미는 최근 일주일간의 투자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최근이라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시장 심리들의 주체들의 심리들의 상승 한계 수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주일 정도의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해서 그 일주일 동안에 거래된 최고 가격이 고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약세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가는 이렇게 이렇게 낮게 잡히겠죠. 고가, 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가는 낮게 잡히고 투자 심리는 강세였다면, 고가가 당연히 강세였다면 고가는 당연히 이렇게 높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최근 거래된 일주일간의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와 고가, 자, 두 개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저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가는 조금 전에 고가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일주일간의 심리들의 하락 한계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주식이 거래된 최저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세의 흐름이 안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저가가 많이 낮겠죠. 그리고 장세의 흐름이 좋았다면 아주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는 주식이 거래된 최저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가입니다. 종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향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격이 바로 종가입니다. 종가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투자 심리의 최종 균형 가격, 최종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왜 최종 균형 가격이 되느냐. 저희 나라 시장은 9시 열려서 3시 반에 끝나죠. 그러면 한 3시쯤 되면 내가 이제 어떤 팔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들의 이제 하루 종일 좀 기다리다가 3시쯤 무렵에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어떤, 사려는 사람은 당연히 싸게 살라고 하고요, 팔려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작용이 돼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종가는 장마감 무렵에 상당히 급등락이 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매우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말에 종가의 유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그 기관 쪽에, 특히 증권가에 있는 그쪽에서 그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막 줄기차게 팔기도 하고 줄기차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변동이 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동적이다,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가격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간 아주 초 장기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가격, 이 특히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캔들 강의할 때 이 네 가지 가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앞으로 요거를 대입해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이 개장을 하면 바로 진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 기다려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길게는 2시간까지도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시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를 내가 파악을 한 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어느 때 팔아야 된다, 어느 때 사야 된다,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20분 동안 진행됐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아주 노력하는 대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대산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